1세트 남자 복식 경기 11점 경기로 시작하겠습니다. 1세트는 남자 복식 스카치 더블로 11점 경기입니다. 조조우 선수의 초구입니다. 뒤돌리기 직접 갑니다. 성공. 조재호 선수와 그리고 김현우 선수는 2라운드에서 이제 1승을 거두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1세트에서 NH농협카드는 3승 4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구는 편안하게 득점을 했고요. 네. 이제 김현우 선수가 이어갑니다. 현재 김현우 선수는 7경기 4승 3패, 단식에서는 한 번도 출전하지 않았고 복식 7경기에서 승률 57.1% 4승 3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횡단 정확하네요. 네, 지금도 김현우 선수 3뱅크를 각도를 재고 있었는데 조재호 선수가 횡단으로 가면 어떻겠냐 라고 좀 얘기를 했고요. 바로 수긍을 했습니다. 네. 네, 지금도 강력한 배팅으로 밀림을 최대한 억제를 시켜서 네, 성공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조재호 선수가 딱 말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더 확률이 높고 더 네. 좋은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김현우 선수가 바로 공격 성공했습니다. 네, 지금도 더블 쿠션 부드럽게 더블 쿠션 네, 생각보다 좀 밀림이 덜했네요. 네. 서로 1점씩 2대0으로 앞서가는 NH농협카드입니다. 이제 최성원, 이상대 선수 먼저 최성원 선수가 공격하겠습니다. 네, 하얀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 가능하고요. 최성원 선수의 옆돌리기 정확하게 빨려 들어가네요. 성공. 1세트는 최성원 선수와 이상대 선수가 2라운드 때 이제 오늘 경기 포함해서 5경기를 출전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지난 경기까지 3승 1패를 기록하고 있는 최성원 선수와 이상대 선수입니다. 네, 두 선수의 케미가 굉장히 좋아요. 네, 승률도 높고 네. 출발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출발 1세트 출발을 잘해주고 있는 휘원스입니다.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내공이 먼저 나오는 방식으로 뒤돌리기를 선택할 걸로 보이네요. 이상대 선수의 공격입니다. 뒤돌리기 오 길었어요. 이어가지 못하는 이상대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자세가 좋지 못했기 때문에 두께 설정에서 약간 좀 실수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살짝 길어지면서 연속 득점으로 가지 못하는 휴원스. 네, 지금 뒤돌리기를 짧은 코스로 한번 만들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조금은 밀린 것 같은데 날카롭게 네. 한번 가봤는데 살짝 빗나갑니다. 김현우의 공격 아쉽습니다. 네, 최대한 얇은 두께로 지금 각도를 잘 만들어냈는데 내공이 살짝 밀려가면서 조금은 길게 빠져나갔습니다. 조조 선수도 함께 지켜봤습니다만 살짝 빗나가네요. 끝까지 잘 밀고 들어옵니다. 최성원 득점. 최성원 선수는 복식 4경기 3승 1패 75%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양 팀의 리더들이 나오니까 1세트가 네. 자존심 대결처럼 재밌네요. 네. 네, 앞돌리기 짧게 선택을 했고요. 자, 일적구 두께를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네, 지금 얇은 두께로 설정을 했는데 오.
오, 이상대 선수의 공격이 빗나가네요. 네. 지금 좀 두껍게 맞았나요? 그렇죠. 지금은 두껍게 맞은 걸로 보여요. 옆 돌리기 갑니다. 조재현 선수의 옆 돌리기가 네. 들어갑니다. 조재호 선수는 단식도 많이 나오고 복식도 많이 나오고 적극적으로 이 팀 리그에서 조재호 선수의 활약이 나오잖아요. 지금 농협카드 에이스잖아요. 네. 실질적인 에이스이기 때문에 지금 두 게임씩 나오는 게 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빨간 공을 잘 내려놨는데 노란 공이 좀 맞은 위치가 좋지는 못해요. 네. 두 선수의 어떤 모습이 자, 결의에 찬 모습. 이거 오다가 말겠는데요. 옵니다만 옆으로 지나갑니다. 네. 김현우 선수의 공격은 살짝 옆으로 지나갑니다. 네, 지금도 뒤돌리기 괜찮은 배치를 받았습니다. 지금 빨간 공도 컨트롤할 수 있고요. 부드럽게 뒤돌리기 갑니다. 들어갑니다. 최성원 선수가 계속해서 득점을 먼저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상대 선수가 이제 이어가주는 득점만 나오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넣어치기가 좀 괜찮은 매치가 나왔어요. 원맥크 넣어치기. 네. 들어갑니다. 이상대 뱅크샷으로 도와줍니다. 첫 뱅크샷. 네, 지금도 뭐 이적구 위치가 굉장히 좋은 곳에 있었고요. 네, 비껴치기를 길게 시도할 수 있습니다. 최상원 선수의 비껴치기. 오늘 최상원 선수의 컨디션 좋아 보이는데요. 오늘 좀 비장해 보입니다. 예. 네. 공격 성공 계속해서 득점에 성공하고 있는 최상원. 네, 지금도 살짝 끌어서 지금 뒤도 비껴치기 길게 잘 만들어냈고요. 키온스가 1세트에는 상당히 강합니다. 네. 특히 최상의 조합 아니겠습니까? 최상원과 이상대 선수의 1세트는 그동안 승률도 높았고요. 지금 리버스를 선택했어요. 자, 리버스 키스가 나오면서 이상대 선수의 공격은 여기서 멈춥니다. 6대 3으로 앞서가는 휴원스. 이상하게 잘 안 들어가면 이 머리 가운데가 좀 간지러운가 봐요. 습관입니다. 열이 좀 날 수도 있고 네. 네, 정수리 쪽에 열이 날 수도 있고 습관일 수도 있고요. 네. 옆 돌리기 갑니다. 조조 선수의 옆 돌리기 짧게 성공합니다. 역시 양 팀의 뭐 리더들 조재호, 최성호 네. 선수 공격 성공률 높습니다. 오늘 그런데 득점 이후에 다음 공 배치가 잘은 나오지 않습니다. 김현우 선수가 힘들겠네요. 지금 옆돌리기 가능합니다. 근데 거리가 예. 멀기 때문에 일단 키스는 뺄 수 있거든요. 일단 좀 두툼한 두께로 옆돌리기를 치면 키스는 빠질 걸로 보이고요. 키스 잘 빼고 네, 두께, 옆돌리기 두께 잘 맞춰냈네요. 정확합니다. 한 점 차로 좁혀가는 농협 카드입니다.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키스 제거 잘했고요. 회전량 전달을 정말 잘했습니다. 연속 득점 NH 농협 카드. 네, 뒤돌리기 5 쿠션으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짧게. 자, 리버스 핸드.
아, 풀렸네요. 조금 부족하네요. 백회전 네, 풀리면서 빗나가는 조지호 선수의 공격. 점수 6대5 한 점차. 6대5 한 점차. 네, 지금도 하얀공 오른쪽으로 옆돌리기를 짧은 코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비껴치기를 가네요. 비껴치기 대회전입니다. 네, 조금 짧게 짧죠. 네. 들어가는 최성호 선수의 비껴치기였습니다. 이번에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효원스의 공격이 끝이 났고요. 김현우 선수가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만만치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만 쉽지 않았던 김현우 선수의 공격이었습니다.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내공을 밀어서 다시 되돌아오는 방식으로 지금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일적과 좀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밀림 자체가 전달이 좀 덜 됐어요. 네, 뒤돌리기를 한번 끌어서. 자, 일단 끌림은 전달이 잘 됐는데 오. 네, 좋습니다. 공 천천히 지나가면서 키스 피했습니다. 득점. 차분하게 득점 성공하는 이상대. 네, 지금도 빨간 공 처리를 굉장히 잘했고요. 지금 장 쿠션 쪽으로 맞춰주면서 키스 제거 제일 잘 됐고요. 일단 저 힘든 자세에서 끌림 전달을 정말 잘했네요. 살짝 인사를 하는 이상대 선수였습니다. 최성원 선수의 네, 원백샷. 걸어치기로 갑니다. 걸어치기. 괜찮은데요. 정확합니다. 아, 최성원. 오늘 최성원 선수의 1세트. 네. 아, 최성원 선수가 그동안 좀 부담도 있고. 네. 또 마음도 그렇게 썩 가볍진 않을 텐데 오늘 1세트에서 다 풀어내고 있습니다. 백샷 두 개가 들어가는 1세트의 휴원스입니다. 9대5. 네, 뒤돌리기를 지금 키스 타이밍을 뺄 수 있습니다. 네, 뒤돌리기 차분하게 맞춰내는 이상대. 1세트 1점 남아 있습니다. 10대5로 앞서가는 휴원스입니다. 아, 두 선수의 조합이 굉장히 예. 좋아요. 최상이죠. 네. 그래서 휴원스가 출발은 좋은데 이제 네. 그 이후에 어떻게 풀어나가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2라운드에 안 됐거든요. 안 좋았어요. 네. 일단은 받쳐줘야 되는데 자, 지금도 옆돌리기 괜찮은 배치 나왔죠. 마무리 시도하겠습니다. 최성원 1세트 옆돌리기로 끝냅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11대5 1세트 승리하는 휴원스입니다. 최성호 선수가 나처럼 오늘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이분들에게 하이파이브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